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.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그 했다가.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불경하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. 20년이 넘게 걸렸네요.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?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.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,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보강을 하는 데까지.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. 맞아요.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 하셨다고.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.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예요. 본인이 붙인 거예요?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? 회전. 아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.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.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되는 제목.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거 같아.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? 코페르니쿠스가 하면서 하면 바로 이제.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전면으로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면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. 근데 일단 욕을 물타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.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.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. 위험해서.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. 다음에 또 한편으론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. 생각도 하지 말아.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.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.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후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?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.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. 확신에 찬.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, 결국?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, 첫 번째로. 생물들이 변화한다. 그러니까 그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죠.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